안녕하세요. 페나시안 페이스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벨베카 아니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까 정홍택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페나시안 노인복지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페이스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광고 보시면 저희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센터에서는 저희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65세 이상 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는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베네핏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베네핏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세 가지 페이스 프로그램, 그리고 엑스트라 헬프, 그리고 재산세 임대료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난방비 보조, 그리고 푸드스탬프, 그리고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보험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처방약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파트 D라고 설명을 하죠. 그 파트 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처방약을 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처럼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은 처방약을 드실 때 맞는 코페이를 낮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으로 계산이 되고요. 1인 가정, 2인 가정에 따라서 인컴 리밋이 다릅니다. 1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4,500 미만이시면 되고요. 2인 가정이신 경우에 17,700 미만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만 보지 자산이나 다른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선 안에서 소득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페이스넷이 있는데 페이스넷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도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넷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정일 경우 23,500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2인 가정일 경우에 31,500이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페이스가 좋은 이유는 페이스가 어플브가 되시면은 처방약 코페이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 일반 처방약은 한 달치를 6불 이상 내지 않으시고 브랜드 약일 경우에는 9불 이상 내지 않으십니다. 페이스 넷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 코페이가 8불 이상 되지 않으시며 브랜드 약은 15불 이상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편찮으셔서 비싼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셔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베네핏입니다. 또 하나 이것도 같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엑스트라 헬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수입 플러스 자산까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베네피셜한 이유는 코페이가 페이스 프로그램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헬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정일 경우 연소득이 16,000 미만이셔야 되고 자산이 8,000불 미만이셔야 합니다. 2인 가정일 경우 연수입이 21,000불 미만이셔야 하고요. 자산이 13,000불 미만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헬프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페이스보다도 더 낮아져서 일반 약 같은 경우에는 3불 30전 이상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브랜드 코페이 같은 경우에는 8불 25전 이상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리타이어를 하셔서 본인의 수입이 거진 소셜 스큐리티가 다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소셜 스큐리티 그리고 또 만약에 일을 하셔서 소득에 있으신 분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혹시라도 은퇴연금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B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트 B 비용을 꼭 내셔야 합니다. 예전에 받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4불 90전을 내시고요. 요새 받으시는 분들은 130불 조금 넘는 금액을 꼭 내셔야지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 파트 B 비용을 스테이트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수입과 자선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것도 B 파트 프리미엄을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1인 가정은 연수입이 14,000 미만이셔야 되고 자산이 7,000불 미만이셔야 합니다. 2인 가정인 경우에는 연수입이 19,000 미만이셔야 하시고 그리고 자산이 10,000불 미만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세 임대료 환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신청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올해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세금 내신 것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광고를 보면 저희가 3만 5천불 미만이면 다 혜택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셔서 3만 5천불 미만이면 소득이 3만 5천불 미만이면 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내시고 아파트 세입자이실 경우에는 연수입 한도가 1만 5천불입니다. 그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나이 제한이 없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난방비 보조, 그리고 푸스탬, 그리고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난방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이 돼야지 그랜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것도 가정이 몇명 가정이냐에 따라서 수입 한도가 있습니다.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그 수입 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스탬프 같은 경우에도 몇인 가정이냐에 따라서 연소득 리밋 어마운트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 프로그램 다 나이와 산량 상관없이 그 소득층이 아니면 들으면은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그 한도 내에서 퀄리파이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 가정이냐, 2인 가정이냐, 3인 가정이냐 가정에 따라서 소득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브랜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린이 건강보험은 18세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메디케이드는 되지 않지만, 메디케이드 받을 정도의 소득은 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린이 한해서 18세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모님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일찍이 말씀드렸듯이 물발가 아니고요. 저의 전화번호는 215-572-1234 익스텐션 1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